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요. 정부가 오늘 중으로 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제안들도 있고 예. 방향들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을 아마 낼 것 같고요. 그래서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로 따지면 30% 정도가 되겠죠. 네. 예, 현금성으로 지원을 할 거고 아마 대략 4인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에서는 1인당 50씩 주자. 뭐 1인당. 예. 그러면 이제 4인 기준으로 하면은 200? 200이 되는데 예. 대충 이제 오늘 이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아마 결론을 낼 것 같은데 이제 쭉 뉴스를 제가 몇 개 언론사들 종합해 보니까 우리 이제 정프로가 얘기한 대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네. 원 정도씩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야 이거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위 70%다? 어? 네. 이러면 나는 해당되나? 이렇게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정프로는 궁금 안 하신가 봐요? 저요? 네. 저는 무조건 들어가겠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가야죠. 진짜? 아유 참. 자 그럼 검증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나라 4인 기준으로 네. 올해 중위소득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4인 가족 기준? 네, 4인 중위소득. 가족 기준으로? 네. 뭐 한 350 되지 않겠습니까? 350? 아닌가? 그런데도 정프로가 된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중위소득, 4인 가족 중위소득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딱 가운데, 10명 그렇지. 중에 딱 가운데. 이게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네. 우리나라 전 4인 가구를 쭉 줄을 세워요. 그러면 몇백만 가구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중에 소득순으로 쭉 해가지고 딱 절반. 네. 네. 만약에 100만 가구다 그러면 딱 50만 가구째. 그렇죠. 그게 중위소득이에요. 얼마 주고 싶으신데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4인 가구는요. 네. 월에 375만 원입니다. 뭐 거의 맞았네요. 네. 아 그렇지 참. 거의 맞았네. 아, 내 생각을 했나 봐. 1인 가구가 월에 176만 원, 네. 2인 가구가 299만 원, 3인 가구가 387만 원. 네. 5인 가구, 6인 가구 이분 좀 이런 데는 좀 특별 대우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셨는데. 5인 가구. 5인 가구 563만 원 월입니다. 6인 가구가 651만 원. 그게 지금 중위 소득이라는 거죠. 중위 소득인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계산을 잘 하셔야 될 게 이게 중위 소득까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중위 소득의 150% 그러니까 하위 70% 이게 말이 이걸 왔다 갔다 하죠. 밑에서부터 쭉 따져서 70번째 그러니까 상위 30%라고 같은 개념인가요? 그래서 보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2만 원이에요. 예,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포함이 될 것 같아요. 4인 가구 4인 가구면 뭐 4인 가구 월 712만 원이 곱하기 12 하면은 네? 네? 7112만 원에다가 곱하기 1400만 원 하니까 그죠? 한 85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뭐를 곱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연봉 기준? 아 연봉 기준을 하면 아. 연봉 한 8, 9천 가까이 되는 분들도 네네.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상당히 많이 주는 건데 이게 보니까요 지자체 단위에서도 지금 이미 발표를 하거나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데가 경기도 아니에요. 네. 경기도는 이제 진짜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거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걸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재난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소득이지만은 재난 뭐 이렇게 뭐 긴급 지원금 이런 형태지만 원래 우리가 스위스나 뭐 이런 데서 논의했던 그 기본소득에 가장 가깝게 시행하는 데는 경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도민의 1인당 10만 원씩 획일적으로 주니까 네. 야, 그 경기도가 그 예산이 많은가 봐요. 이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그 경기도 예산이요 1조 3,642억 근데 서울이 얼마인 줄 아세요? 총 지원 규모가 3,271억 원 서울의 4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이번에 화끈하게 쓰는 거네 이거. 그래서 이게 뭐 맞냐 틀리냐 가지고도 지난번에 보니까 백분 토론도 하고 그러던데 네.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도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 그러니까 중위소득 곱하기 15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50만 원씩 드린다, 아, 100만 원씩 드린다, 네. 이런 건데, 그래서 1인에서 3인 가구는 100만 원보다 조금 작게 받고, 5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보다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소득 기준 구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또 관심사는, 아, 이거 진짜 현금으로 저 트럼프 대통령 하듯이 체크로 딱 날려보내주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걸 보니까 사용 기간이 정해지고, 왜냐하면 이거 언제 쓸지 모르고 또 돈을 받으면은, 네. 아니, 선수 연봉 한 9천만 원 되는 분들은 안 그래도 쓰고 있으니까 은행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섞어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분들은 서울 지역에서 또 기한을 두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고요. 4대 보험 유예 감면 대책도 오늘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납부액 기준으로 하위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월부터 한 3개월 동안은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 네. 뭐 이런 것들이 이 논의가 된다고 하니까요. 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 그 경기 침체를 얼만큼 픽업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래가지고는 논란도 많아요. 무슨 사회주의냐, 뭐 전 뭐 다 나눠주게. 근데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가장 자본주의를 저 신봉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저 전 세계에서? 미국이겠죠. 미국에서도 지금 공화 민주 양당 할 것 없이 할 정도로 어떤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요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재정에 대한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도 없지는 않으나 전 세계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네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모든 정부가 그렇듯이 이번에 질병, 이 전염병을 잡기 위해서 사회적인 격리, 뭐 이동 제한 이런 걸 하잖아요. 이렇게 이 공동체의 경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네. 왜 안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반대쪽에서 재정을 써서 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같이 안 써주면 네네. 이 후유증을 우리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뭐 이것도 모자란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마 뭐 그러니까 50만 원씩 100명한테 줄 거냐 100만 원씩 50명한테 줄 거냐 뭐 이런 차이들이 좀 있으신 것 같기는 그러니까요. 한데요. 저는 뭐 해당이 안 돼도 불만 없습니다. 네, 오늘 되나? 네,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역시 요즘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식시장에 몰려가고 있다는 뉴스는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 진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면서도 좀 걱정되시기도 우려되는 하고. 부분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이 45조 원이 된다고요. 그게 증권사에 맡겨놓은 예탁금이죠. 네네. 예탁금. 네. 이게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대요? 네, 사상 최대. 아. 네. 그 이 지금 이게 전염병이 본격화 시작한 두 달, 1월 24일부터 3월 25일 지난주까지 네. 주식을 한 번이라도 사고 판 계좌가 109만 개 늘었다는 거예요. 109만 개가 아니라 109만 개가 기간 중에 늘었어요. 계좌가. 네, 계좌가. 네. 그러니까 주식 활동 계좌로만 따지면 지난 26일 날 기준 3,059만 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대부분 주식 계좌가 있으시겠지만 주식 계좌가 없는 분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3,059만 개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계좌 수가 그 계좌 원수는 아니죠. 사람 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45조 1,690억 원 예탁금이 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는 게 제 기억으로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열풍. 물론 이제 이럴 때는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저 바이코리아 펀드라든지 네네네네. 아니면 저 금융위기 전에 있었던 뭐 자산운용했던 인사이트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개인 투자자 태컥 몰려가지고 네. 이게 이른바 간접 투자 상품을 통한 기관성 매수세로 들어와서 시장을 올린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간접 투자 이거 못 믿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약간 그래요. 한 3, 4년 전에 네. 뭐 은행에서 하는 저 무슨 펀드 하나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참혹해, 참혹해. 참혹해. 아, 그러니까 자기들 수수료만 받아가는 것 같고. 아, 근데 그 네. 연간 보수는 또박또박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거기다 라이미니 뭐 이런 거 막 또 은행에 사모펀드들이 막 터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유 내가 하지.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야, 이게 디지털 콘텐츠의 확대라는 게 영향을 줬을 것 같다. 우리 3프로TV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접하는 콘텐츠 중에 네. 이 재테크 콘텐츠들이 많죠. 많이 늘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이제 가장 큰 건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아버지 때도 그랬지. 야, 옛날에 있잖아. 우리 IMF 때 그때 아버지가 그때 은행 그만두면서 나온 그 명퇴금으로 삼성전자 질렀으면은 은행 한 50년 다닐 만큼 벌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소주 한잔 하시면서 했을 거고. 그죠? 소주 한잔 하시면서는 너는 절대 주식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 아, 그런가?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2008년도에도 그랬잖아요. 1000포인트 무너졌을 때 웬만한 우량주 샀으면 두세 배씩 다 났거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는 그때 현대차하고 SK이노베이션을 샀는데 2008년 아마 12월 2009년 1월경에 제가 산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개 다 4만원대였어요. 현대차 4만원 SK이노베이션 4만원 그게 27, 8만원까지 갔거든요. 1, 2년 사이에. 네. 근데 그런 이제 학습 효과들. 그러니까 뭔가 큰 변동성, 크라이시스가 오면은. 아, 기회가 된다? 그때가 기회다. 특히 우량주.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개인들 순매수가 대부분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주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들어만 개인 투자자들이 23조 원을 순매수를 했는데. 네. 이것 또한 역대 최고치예요. 네, 역대 최고치예요. 그런 이제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네. 뭐 잠잠하다는 표현이 좀 안 어울릴 정도로 매기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누굽니까 미래에셋에서 나온 그 여자분 있었잖아요. 미래에셋? 예, 네, 미래에셋에서 VIP 아 김하중 아, 김하중 매니저 얘기가. 거액 자산가들은 알게 모르게 작년에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정리했다는 얘기 그때 방송에서 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만 야, 아파트 지금 뭐 사야 되냐 뭐 이러고 있어요. 거액 자산 상업용 건물이니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정리. 그런 분들이 지금 뭐 그렇다고 돈을 쌓아둘 수도 없고 왜? 금리가 없으니까. 네. 저금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잖아요. 네. 우리 중앙은행도 금리를 또 많이 낮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량 주식 쪽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그것 플러스 이제 젊은 분들 네. 네. 20, 30대가 신규 계좌 드는 게 많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걱정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갈려요. 아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왜냐하면 부동산 혹은 저금리 상품에서 주식 자금으로 이렇게 시장으로 옮겨온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네. 과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준비가 돼 있는가. 아, 외국인들과의 어떤 이른바 제로섬 게임처럼 막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에 과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인내하면서 버틸 능력이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운데 마침 오늘 모실 김용구 연구위원이 지난 주말에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오시면 이 부분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꼭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뭘요? 수익을. 드셨다는 표현이 좀 저렴해 보이네요.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네. 꼭 성공 투자를 하셨어요. 하셔서 성공의 경험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계속 공부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냥 사놓고서 아유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신화적인 맹신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 그리고 주식이 삼성전자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를 사면 삼성증권에서 AS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네네. 아, 아직도 저희가 한번 방송 중에 얘기를 아니, 있대요.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AS 해주냐고. 삼성에서 네. 네.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러쉬를 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 또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대기자금만 45조 원 사상 최대가 됐다는 말씀.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파우치라는 그 가방 말고 소장이 있는 거죠. 이태리계인가 봐요. 네. 이제 태스크포스 왜 코로나 그 태스크포스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 항상 옆에 서 있는 분이죠. 연세가 가장 많아 보이는 키도 조그맣고 이렇게 학자 스타일의 네. 이 의사죠. 근데 이분이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태로 사망자가 최대 20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이분은 태스크포스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껄끄러우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 될 거라 그러면 옆에서 계속 쳐치는 분이거든요.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파우치 소장 얼굴을 찌그러뜨린 도나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아니 정치적으로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근데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있는데 아니 워낙에 이 사람이 저 권위가 있고 저명한 분이에요. 워낙에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 상황으로 볼 때 10에서 2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아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망자가 20만까지 네, 감염자도 미국 내입니다. 네. 수백만 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내 확진 환자가 13만 3천 명이고요. 사망자가 2,36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태스크포스의 그 저 거의 유일한 의료인이니까 네네. 우리나라 치면 정은경 씨입니까? 그 질본 본부장 비슷한 분이거든요. 역하는 역할이 네. 그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아저 인터뷰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미국에서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질병의 모델은 항상 최악과 최고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돼 있다. 네, 현실은 그 중간에 있으며 최악의 경우가 실현된 적은 없지만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다라는 얘기예요. 아 최악의 시나리오를 네, 제시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네. 너무 빨리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언짢긴 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막 속보가 들어오는데 15분 전 CNN 속보가 들어온 거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격리의 가이드라인을 연장을 했네요. 4월 30일까지. 원래 4월 12일 끝나면 이제 부활절 끝나면 이제 일터로 가자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에. 너무 빨라요. 4월 12일은. 그러니까 현지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일터로 가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주말 동안에 이 코로나에 대한 뉴스 플로우는 스페인에서는 이제 감염자 기준으로는 정점을 아죠 이탈리아에서 정점을 찍은 것 같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있었는데 대신 옆 나라 스페인이 지금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인데 과연 또 주말에 있었던 게 이제 신약은 아니나 기존에 썼던 약들을 프랑스 정부를 비롯한 각국이 아 이거 써라 아 이렇게 승인을 해주었다라는 그런 뉴스 플로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을 넘어서 또 스페인 또 영국은 뭐 아시죠? 찰스 왕태자 네, 감염됐죠. 보리슨 총리. 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 중에 확진 안 받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황태자라는 용어 잘못됐더라. 왕세자. 네. 예. 저 찰스 왕세자도 걸리고 총리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관리가 잘 될 만한 사람 두 명이 걸렸으니까 네. 일반인들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확진자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겠네. 많이 있겠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관점에서 이제 미국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